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역사에 봉사활동 나왔어요. 어제 산악축제도 음식하고 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장을 가서 음식을 해서 급식 봉사를 나왔어요. 우리 회원들 대단하죠.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. 최병식 회장님, 양은경님. 옛날에 막 한 시간씩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 그래 날씨가 포근해서 좀 낫죠. 예,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여성 서포터즈 봉사단 회원께서 아침부터 이런 음식을 준비해 주셨거든요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예. 그리고 늘 자비로 정말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늘 자비를 투자를 해서 어르신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늘 매년 봉사하고 계시는 서포터즈 봉사단 최고 대표 최병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사실 어제 그 여기 그 금호산에 안 오신 분 손 드세요. 다 왔어요. 사실은 어제는 큰 행사를 했습니다. 했고, 그, 특히해서 내가 일부러 어르신들한테 식사 한 끼 하시라고, 한 250만원치 왔다 갔다 내가, 해서 다 드렸는데,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. 그날 내가 볼 때네. 예. 아니, 한 명 밖에 없어요. 예, 일단 티켓은, 만약에 티켓을 갖다 갖고 있는 분은, 다음 주에는 그 티켓을 그거를 갖다 갖고, 예, 오셔야 됩니다. 와야만 우리가 그 티켓 갖고 나중에 여기에 음식 하는데 같이 이렇게, 사용하도록요.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, 항상, 예, 건강하십시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예, 그리고 오늘 여기에 또, 그 특별한 분이 왔습니다. 우리는 종교단체 이렇게 안 가리거든요. 무조건 봉사하는데 여기에 오시면 무조건 됩니다. 당도 이렇게 우리는 무슨 당 이것도 안 가립니다. 예, 오늘 여기 김사무엘 목사님이 왔습니다. 여러분 조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려요.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여기에 최사장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참 아름답네요. 그래 힘들지만 하여튼 어려움을 이겨냅시다. 알았죠? 예, 오늘 또 최사장님 고생하는 거 보니까 제가 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빨리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티켓 받으신 거 있죠? 그거는 최병식 회장님이 사비로 이렇게 음식을 드시라고 했는 거기 때문에 안 드시고 그걸 버려버리면 그 돈이 최병식 회장님 돈이 그냥 공짜로 받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티켓 혹시라도 꼭 갖고 계시면은 꼭 다음 주에 갖고 오셔서 반납을 해 주십시오. 네, 지금부터 이제 음식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봉사 시작하겠습니다. 그렇네, 내 거 안 찍었네. 잠깐만요, 여기
드시면서 맛있게 드세요. 한마디씩 해주세요. 잠시만. 맛있게 드세요. 내가 인사할게. 다음에 또 뵈어요. 술을 그래 많이 드시고 인사 드세요. 수고하세요. 사랑합니다. 저 봉사할게요. 10월에 마지막.